여러분들의 최고의 여행은 언제였나요? 저는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처음 가는 제주도, 처음 타보는 렌트카. 저에겐 설레이는 여행이지 않았나 합니다. 어른들은 말하십니다. 할 수 있을 때, 갈 수 있을 때,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세상을 내다보렴. 저는 아직 해외까진 가보지 못했지만 그 말에 많이 공감해요.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때 다니는 게 최고라는 것을. 오늘의 주제, 여행입니다. 오늘의 주제, 여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여행 이야기를 또 여러 가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여행이 뭐가 있을까요? 해외여행? 국내여행? 혹은 게임에서 뭐 마비노기나 검은 사막같이 좀 잘 만들어진 RPG 게임 속에서 여행을 다니셨나요? 여러분들의 여행 어떤 게 있는지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후긴과 문인님의 사연입니다. 여행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너무나 많네요. 교통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 남자끼리 속초 여행만 여러 번 다니기도 했고. 하지만 오늘 쓸 이야기는 MT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동아리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사건입니다. 제가 부회장일 때일 겁니다. 아무래도 신입생들은 처음 MT를 가다 보니 잘 어질러놓고 치우질 않거나 그런 일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놀러와서 다른 여자애들이나 신입생 후보 애들한테 화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방 정해주고 음식 준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같이 갔던 동기나 다른 형들이 정리를 도와주고 대신 애들한테 화를 내기도 했었고, 어쩌다 보니 저랑 제 동기 남자 한 명이 모든 음식 총괄하고 다 굽고 그런 상황이었죠. 뭐 그러다가 저랑 제 동기 남자애들 몇몇은 애들 노는데 끼는데 좀 그래가지고 뒤에서 그냥 노는 거 지켜보면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입생들 야간에 담력 테스트 하러 가는 거 보고 들어왔는데 남아있던 애들이 노래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노래를 시켜서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을 불렀습니다. 단 한 번도 환호란 걸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환호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문제는 다음이었죠. 한 학년 미친 애들과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 친하지 않아서 어색한 상황이었는데 그중 공대 아르미인 후배가 저에게 술을 취해서는 야! 아니, 호긴 오빠! 아까 노래 잘 부르시던데, 어? 다시 한번 불러봐! 이러는 겁니다. 순간 벙 쪄서 뭐? 이러고 결국 분위기 깨는데 깨는 게 그래서 좀 노래를 불렀죠. 그러는데 중간에 걔가 계속 그러더군요. 아이, 잘 부르네. 계속 불러요. 한 다섯 번 정도 얼굴 보고 인사만 한 사이였는데 솔직히 저 또한 그 아이 이름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술 먹었던 거기도 하고 기억을 못하는 건지 그 아이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공대 아르미들은 반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공대 다니는 친구들이 얼핏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사과하거나 뭐 그러겠지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뭐 결국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건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술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술을 적당히 마시도록 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형과 대신 화내준 동기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부회장인데 때로는 회장도 총무일도 하면서 이것저것 처리하는 게 안쓰러웠겠죠? 신청곡은 김동률의 동행입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내 생각엔 이건 후기인가 문희님께서 바로 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물론 성격, 사람 성격마다도 좀 다르긴 한데 어찌 보면 후기인가 문희님을 좀 무시한 걸 수도 있잖아요. 술을 먹고든 안 먹고든 일단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막 야! 너 왜 나한테 그때 막 반말하고 그랬어? 이게 아니라 너 저번에 술 먹고 막 나한테 막 야 오빠 노래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 술 좀 적당히 마셔야겠는데 이렇게 좀 장난식으로 눈치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둥글게 둥글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만 하면은 또 그게 오히려 뭐야 저 사람 아무 말도 못하네 그냥 순댕이라서 아무 말 못한다 이러고 좀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없진 않아요. 적당한 이런 선배로서의 적당한 혼냄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물론 지금이야 대학 시간이 좀 끝나셨겠지만 물결표. 감사합니다. 3개월 고맙습니다. 그쵸. 후회가 계속 되면은 이제 호구인 줄 안다고 그거를 좀 적당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신청곡으로 해주셨던 노래죠. 김동률의 동행 듣고 올게요. 첫 번째 신청곡인 김동률의 동행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어차피 뭐 그 후배랑은 연락하거나 볼 사이가 아니니까 그냥 넘기긴 했지만 우리 후기인가 문희님께서 혹시 막 무시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을지 너무 좀 걱정이 되네요. 속상하네요. 그렇지만 뭐 당사자분이 괜찮으시다니까 네, 웃으면서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MT 같은 데 가면은 다 같이 놀러가는 장소에서 꼭 그런 부류가 있어. 음식 만드는 담당, 치우는 사람 치우는 담당, 노는 애들 담당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게 내가 놀았을 때는 또 되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은 또 내가 그걸 치우고 만드는 담당이 되었을 때는 또 되게 막 짜증나거든요. 나도 같이 놀러 온 건데 왜 대체 나만 이걸 해야 되지?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막 담당이라기보다 그냥 다 같이 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런 담당이라는 그게 뭐 아예 진짜 그걸 정해놓고 간 그게 아닌 이상은 같이 다 같이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더 돈독해지고 이러는 게 여행이잖아요. 근데 그런 여행이 그런 걸 다 같이 못 즐긴다는 게 너무 슬퍼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음식이랑 치우는 담당을 했다? 한 번도 못 논다? 전 말했죠. 짜증난다고. 나는 짜증난다고 말했을 거야. 내 성격상 나도 놀고 싶었기 때문에 난 짜증난다고 이런. 말을 했을 거야.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넘어가기 전에 미리 말을 하나 드리자면 라디오 하는 동안에만 영상 도네를 막아놓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녹화를 떠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영상 도네는 막아놓고 있고요. 이제 라디오가 끝나면 영상 도네 이런 거 풀어놓으니까 네 혹시 영상 왜 갑자기 막혔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문디에고님께서 남겨주신 여행 자랑이라는 사연이네요. 여행을 정말 좋아해서 여행 경험들을 자랑하려고 써봅니다. 저는 예전부터 여행은 혼자 가야 제맛이며 여행지도도 터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여행 관련 책들이 전부 오지 여행이 주제인 탓입니다. 정작 부모님은 편한 여행지를 선호하시는데 왜 그런 책들만 사다 두신 건지 그래서인지 저에게 여행은 사서 하는 고생입니다. 어딜 여행하든지 힘들면 길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공항에서 노숙도 하고 저는 인도로 대학을 갔었어요. 인도에서
오랫동안 살 자신이 없어서 학교는 그만두고 남은 기간 동안 여행만 다녔지만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멋진 풍경을 보면서 땅바닥에 앉아 불을 지펴놓고 그리고 얘기하는 그런 여행을 꿈꿔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이런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판공초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핸드폰을 도난당해 사진은 없지만 한번 검색해보세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풍경입니다. 새 얼간이라는 유명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호수인데 히말라야와 근접한 고산지대입니다. 여행자들에게 정이 들어 사람들이 떠날 때 눈물을 흘려주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정말 5달 동안 봤던 것들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인도 여행설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일본을 경유하는 표를 구했습니다. 12시간 정도 나리타 공항에서 대기하는 표였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6시간인가 8시간 이상 공항에 대기해야 되는 경우는 뭐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일본의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여행할 때 재미가 없었는데 관심이 생기고 나서 가보니 정말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키하바라 근처 아이돌 마스터 성지만 돌고 공항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여행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설픈 일본어로 현지인들과 같이 인형 뽑기를 하는 그런 경험 말이죠. 아키하바라에서 직접 찍은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이후에 유럽 쪽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어가며 여행 경비를 모아 동유럽으로 갔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장모님의 나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최빈국 몰도바를 거쳐서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여행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불가리아행 기차칸에서 만난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가장 기억이 남아요. 공무원 출신이신 할아버지는 냉전시대의 산증인이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공산주의의 흔적들이 저는 왠지 꺼려졌었고 기념품으로 파는 소련 장교 모자 같은 것들도 한국에 들고 가면 붙잡혀갈까봐 못 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얘기해보니 현지 사정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현지 사정을 아는 것도 여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체르노빌도 기억이 남네요. 다크투어리즘이라고 굉장히 기대하고 갔는데 조금 주작의 기운이 느껴져서 방사능과 폭발의 잔해를 기대한 거였는데 체르노빌에 남아있던 건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집과 마을밖에 없었어요. 스파이더맨으로 진화도 안 했고요. 여행 경험들은 정말로 저의 정신적인 시야를 넓혀주었고 성숙하게 해주었습니다. 삶의 방식이라던가 제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여행을 갈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으니 터프하게 떠나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간단한 영어로도 충분히 원활하게 여행할 수 있으니 겁먹지 말아요. 참고로 요즘 영국의 파운드화가 1,400원 아래로 내려갔고 엔화도 아직 1,000원 아래고 유로화도 싸진 편입니다. 확인해보니 인도 루피도 꽤 싸졌네요. 저는 지금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데 방송을 보다 보면 가끔 여행 떡밥이 나오더라고요. 초옥님 여행 어디 가봤냐고. 네덜란드는 봄에 튤립 천지이기 때문에 예쁘다고 해서 저도 기대 중입니다. 네덜란드 여행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초옥님이 저번 라디오에서 여행 사진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사진을 첨부해봅니다. 밤 시간에 보실 테니 음식 사진은 뺐습니다. 신청곡은 시샤모의 나츠노 코이비토 맞나요? 여름의 연인이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근데 지금 사진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좀 대박이에요. 이게 직접 다 찍으신 거거든요. 이 보이세요?
사진 밑에 다 이제 남겨주셨는데 이게 겐지스강 가셨을 때 찍으신 거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키하바라 가셨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이게 동유럽 루마니아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정말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좀 부러워요, 솔직히.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좀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달에 가보려고 지금 좀 플랜을 짜고 있어요. 이번 5월에 제가 생애 첫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조만간 여권도 만들고 갈 예정이거든요. 갔다 와서 저도 후기 한번 써드릴게요.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좋을 것 같아요. 어서 와라, 난민들아. 아이 뭐야? 태주님께서 4,697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띠용. 띠용. 어서 와라 난민들아. 감사합니다. 근데 문디에고님께서 신청곡으로 남겨주신 게 이게 없어. 이게 저작권으로 안 되는데 이거 되나? 네, 문디에고님의 신청곡인 시샤모의 여름의 연인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원곡은 유튜브에서 막았더라고요. 한국 못 듣게 막아놓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못 듣게 막은 건지 유튜브에서 들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 커버 버전으로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버전으로 들었는데 다행히 괜찮은 버전이었네요. 다행스럽게 무지님께서 3개월 구독할 거야.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넘어가기 전에 일단 문대고님께서 소중한 여행 후기와 사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태준 마이크에 잡음난다고 고쳐달라고 부탁하려고 이 방에 호스팅하고 3,000원 도네함. 태빡이들도 포기한 또라이지. 제가 이따가 스카이프 그걸로 네 한번 봐드릴게요.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다락방 피아노님께서 신청해주신 사연인데요. 처음으로 사연을 써보았네요. 여행하면 제가 고3 때 친구들하고의 바다 여행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항상 마가 끼어있는 듯한 여행이었거든요. 처음 여행은 친구가 대학 다니는 삼척이었습니다. 대학으로 인해 전국으로 흩어진 친구들이 이틀에 걸쳐 다들 삼척에 모였어요. 술도 먹고 정신 나간 짓도 하고 재밌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바닷가. 친구 한 놈이 폭죽을 사오더니 펑펑 쏴대더군요. 신나게 폭죽으로 장난치던 도중에 모래에 꽂아둔 폭죽에 불발이 났습니다. 친구가 확인한답시고 가는 순간 폭죽이 뻥 하고 나오더라고요. 놀라 뒤로 뒤집어진 친구는 뒤에 박힌 돌에 걸렸고 그 뒤에 있던 돌에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 즉시 바로 해산하고 저랑 친구 한 명만 남아서 뒷정리하다가 바닷가를 보면서 둘이 진지한 미래 이야기를만 하다가 왔어요.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20살짜리들이 어른 된 척 부끄러워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택시도 안 다녀서 새벽에 콜택시 번호 이것저것 수소문하다가 겨우 동틀 무렵 집에 간 건 보너스고요. 두 번째 여행도 강원도 바닷가였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더럽게 많이 왔습니다. 숙소는 어찌어찌 갔는데 바닷가 출입 금지 두둥. 고기라도 먹자 했지만 불판이 있는 곳 천막이 찢어졌다는 아저씨의 말씀에 2차 두둥. 결국 아저씨가 주신 가스 번호로 방에서 술을 먹었고
2박 3일의 계획은 1박 2일로 끝이 났습니다. 사고는 집에 갈 때도 있었는데요. 큰 길에서 서서히 골목으로 가면 되는 길인데 뭐가 급하다고 운전대를 휙 틀어가지고 차가 뒤를 보고 멈추고 말았습니다. 뒤에 차가 없어서 망정이지 다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떨었네요. 그 후로 그 친구는 여행 시 운전대 옆자리에 못 앉게 됩니다. 그 외에도 바닷가 강풍으로 출입금지돼서 옆 주차장에서 공만 차고 온 적도 있고 뭐 옆 텐트에 있던 미친놈들이 우리 애들 신발 하나하나 구토로 하는 바람에 대판 싸우고 맨발로 집에 간 적도 있어요. 다 고3 때 친구들하고 갔을 때 이야기네요. 저희는 바닷가랑 참 안 맞나 봅니다. 그래도 참 재밌게 추억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지금 회상하면서도 즐겁네요. 아, 혹시 11년도에 삼척에서 티셔츠를 바지처럼 입고 손오공 머리에 선글라스 한 미친놈들이 힙합 노래를 틀고 다녔다면 저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즐거웠던 추억만큼 신청곡은 클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를 신청해 주셨어요. 어, 그러네. 고3 때 그러면은 11년도에 고3이셨는데 고3 때 손오공 머리하고 티셔츠에 바지바람에다가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힙합 노래 틀고 뭐 돌아다녔다는 건가요? 와우. 11년도? 근데 어떻게 바닷가 갈 때마다만 이런 일이 생기셨대? 다음 바닷가도 한번 또 가시면 그때도 마가 끼셨는지 아니면 그 뒤에는 뭐 바닷가 여행을 갔는데 마가 끼지 않았는지 후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다락방 피아노님의 마가 낀 바다 여행 이야기 잘 들었고요. 신청곡으로는 클라잉의 좋지 않냐가 이거 신나는 노래죠. 예전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노래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신청곡 해주신 좋지 아니한가 들으면서 네, 다음 사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인 없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내 맘대로 되는 세상. 네, 신청곡을 해주신 클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다락방 피아노님, 바다 여행 갔다 오시고 나서 그 후로도 혹시 몇 번 가셨거나 가실 예정이라면 네, 또 마가 끼셨는지 안 끼셨는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발마우프라님의 사연입니다. 여행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친형의 외박에 맞춰 강원도 와수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형은 첫 외박이라 이것저것 많이 시키더군요. 형이 부탁한 물건을 잔뜩 챙겨서 핑계하는 거 아니겠죠? 서 물결표 얼마? 엄마와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둘이서 말입니다. 그렇게 와수리에 도착하고 형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역시 군인답게 조금은 남자다워졌더군요. 그리고 엄마와 형, 저는 여관에 짐을 풀고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어요. 태준아, 그냥 침대 한 번 더 부셨다 치자. 사실 가족끼리 노래방은 처음이었고 외식도 많이 하지 않아서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무척 즐거웠어요. 엄마는 일이 있어서 먼저 집으로 가고 저랑 형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던파 오픈 베타 할 시기였어요. 네? 잠깐! 던파가 오픈 베타 할 시기면 몇 년 전이죠, 이거? 던파가 오픈 베타 할 때면 언제지? 삐롱. 던파 오픈 베타요? 언제죠?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나 깜짝 놀랐네. 그래서 형은 던파를 하고 저도 조금만 하다가 영 안 맞아서 다른 게임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저는 버스로 집에 오게 되었죠. 솔직히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이 여행이 기억에 남는 건 엄마와 보낸 시간 덕분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7살? 그때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시고 엄마 혼자 저희 형제를 키우셨거든요. 한도가 이게 끝이네. 도네이션이 은근히 내 심장을 불타오르게 만드네. 7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삐롱. 엄마 혼자 저희 형제를 키우셨거든요. 밤낮으로 일하며 말이죠. 그래서 엄마와 함께할 시간이 무척 부족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뚝뚝해서 대화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원도로 가는 차 안, 그리고 외식과 노래방에서 보낸 시간과 대화가 너무 무척이나 소중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무척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네요. 참, 엄마와 형의 생일이 1월이라 내년 1월에는 엄마와 형과 같이 일본 온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사실 작년 추석부터 생각했는데 계획만 세우다가 놓쳤어요. 이번에는 준비를 잘해서 내년 1월엔 꼭 다 같이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늦은 감도 있지만 그동안 못 쌓은 추억을 쌓고 싶네요. 신청곡에는 메이엔의 포닉네이션이라는 노래를, 네, 포닉네이션이라는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머니 혼자서 두 형제를 키우시고 그 어머님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있었던 그 여행이 형의 군대 첫 외박 그 여행이 추억의 여행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좀 마음 따뜻해지고 좀 슬프기도 한데 좀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어렸을 적이나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 갈 땐 많지만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대부분 부모님보다는 친구들이랑 이제 그렇게 여행을 대부분 가잖아요. 부모님과 여행을 간다는 게 진짜 좀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러워. 2005년 얘기라고. 2005년이요? 12년 전?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삐롱. 아닌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맞나? 아, 내가 중학교 때구나. 중학교 때구나. 아, 내가 중학교 때인데? 삐롱. 나 중학교 때인데? 중1 때. 삐롱. 와우. 그래요? 그래요? 여튼 되게 오래된 추억이긴 하지만 지금 이번에는 꼭 발마 오프라님의 여행 계획이 잘 준비가 돼서 내년 1월에는 형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삐롱. 그러면 신청곡 남겨주셨던 메이엔의 포닉네이션 들어보도록 할게요. 삐롱. 발마우프라님의 내년 1월, 아직 좀 멀었지만, 한참 멀었지만 1월 일본 여행을 응원합니다. 봄이 온 날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제에 맞게 글을 하나 적어볼까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느 때처럼 잉여롭게 존재만 하던 방학 일상 중에 이러다 진짜 해삼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 간 친구를 때리러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 친한 친구 한 명과 그 친구의 친구와 같이 상경을 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때리러 가려고만 했던 것이 친구의 친구를 데리고 갈 정도로 커졌습니다. 게다가 친구의 인터넷상의 여자친구, 인터넷상의 여자친구, 그 혹시 랜선 삐롱. 랜선 연애? 친구를 또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날에는 저,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넷상 친구, 관계가 개판이네요. 이렇게 넷이서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점심쯤에 갔던 터라 사람 머리밖에 안 보이더군요. 삐롱. 결국 거기서 둘둘씩 나눠져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바이킹을 중심으로 1시간 만에 찾아냈고 결국 넷이서 손을 잡고 다니는 기이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삐롱. 여자친구라고 하지 않았어?
아, 내 쌍친구, 여자 사람 친구. 랜선 연애가 아니라 여자 사람 지인. 아. 그럼 여자랑 손을 잡아. 여자랑 손을 잡? 잡고 다녀? 그렇게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무렵에 회전 커피잔을 네 번을 타는데, 네번 모습 모두 초고속으로 타서 저 빼고 모두 멀미를 했고, 제가 한번더 타자니까 배구 선수 출신인 넷상 친구님께서 친히 등짝을 때려주셨고, 저는 허리가 약 30도 정도 기울어진 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9시까지 놀고 숙소이자 최대 목적인 친구 집으로 갔고, 상일동 주공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은근히 친구 지금 신상 깠어. 뭐, 부러워서 두 배로 때렸습니다. 저녁을 못 먹었던 터라 친구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데, 어머님께서 잔치국수를 해주셔서 결국 잔치국수에 치킨까지 먹고 배 빵빵하게 하고 잤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에는 옷을 사고자 홍대에 갔는데, 전 상하이 신발까지 샀는데 친구들은 계속 고민하더니 홍대 일대를 장장 12시간 걸어다니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차 타기 전에 또 홍대에 가서 어제 봤던 옷을 보고는 역시 이게 좋겠어! 하고는 그거를 사갔어요. 미친놈들. 이번 서울 여행은 간 곳은 두 곳뿐이었지만 미친놈 둘을 데리고 가면 어디든 가든 재미없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재미없고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글 분위기엔 안 맞지만 기차 안에서 친구가 추천해준 리소울의 Get Closer를 부탁드려요. 라는 신청곡까지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미친놈들이라고. 그치. 근데 남자분들은 친구들끼리 막 미친놈들아, 아이, 저 미친 새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거의, 가끔씩 친구가, 여자인 친구가 이상한 짓 하면, 아, 저 미친놈,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요. 그럴 때 있죠. 다들 한 번씩 있죠.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저런 친구들과 같이 어딘가를 가면 어디를 가든 심심하지 않는 건 맞아요. 저런 친구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몰랐죠? 저런 종류의 친구가 바로 저예요. 아, 코에 단추털 묻었네. 그러면 신청곡 해주신 Get Closer 들으면서 다음 사연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신청곡으로 해주신 리소울의 Get Closer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이모모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어딘가에 사연을 올리는 거라 잘 적힐지 모르겠네요. 작년 7월에 일본의 큐슈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큐슈 지방에 반을 돌아서 가는 여정이라 조금 빡세게 일정을 잡았긴 했지만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친구가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후쿠오카, 기타 큐슈, 오이타, 구마모토, 후쿠오카 이렇게 다시 6개 코스로 5박 6일 큐슈를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계획한 일정에 따라서 오이타에서 아소산으로 일찍 출발을 했어요.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어디서 헤매지 않고 순탄하게 아소산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차가 없고 교통도 막히지 않아서 뭐 약간 이상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작년 4월에 구마모토 지진으로 구마모토 성도 무너지고 일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복구 공사가 한창이라서 처음엔 아소산으로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내비게이션에는 갈수 있는 길이라고 되어 있길래 안심하고 갔어요. 산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 어떤 지점에 공사장 바리게이트, 통행금지가 옆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누가 치워놨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더욱이 앞에는 소형차 한 대가 저희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괜찮겠구나 생각하고 차를 몰면서 직진을 냈죠. 하지만 계속 가다 보니 쎄한 느낌이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예, 혹시나 몰라서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서행을 하던 도중 갑자기 차 밑에서 콰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다 보니 차가 밟고 지나간 부분에 콘크리트가 부서져 있었어요.
갑자기 소름과 함께 왠지 더 가면 절벽이라든지 다 부서진 도로를 만나는 불안한 상상에 차를 돌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던 인부 아저씨에게 여쭤보니 아직까지 아서산으로 가는 도로의 절반도 복구를 못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헛된 시간을 낭비한 채 여행을 갈 때 꼭 사전 조사를 몇 번씩 하고 가자라는 교훈과 함께 차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했던가요? 가는 길에 동물원이 있어서 그런지 아서산에 계획할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동물들을 보면서 힐링을 하였어요. 오!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구마모토 명물 쿠로쿠마 검은 곰이죠. 흑곰. 흑곰들 인사하네. 흑곰이 인사하네요. 흑곰. 그리고 알파카. 알파카 하나 더. 뒤쪽이 신경 쓰인다는데 뒤쪽이 신경 쓰인다는데 그 뒤쪽 이거 보이시죠 이거? 아 이거 자는 거죠? 이거 알파카 자는 거죠 이거? 삐롱. 좀 쎄한데? 저거? 자고 있는 거 맞죠? 그래요? 신청곡으로는 폴아웃보이의 더 포닉스 신청해 주셨어요. 신청곡 들으면서 또 다음 사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 해주신 폴아웃보이의 더 피닉스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시타님께서 작성을 해주셨고요. 때는 대학교 1학년 작년. 친구들과 매우 친해진 8월 말, 저는 친구들과 알바를 해서 제주도를 가기로 했어요. 아는 게 뭣도 없던 나 그 나이에 개인당 5,60만원이라는 큰 돈을 예산을 짜서 총 200에서 240만원이 모였습니다. 어떤 항공을 이용했는지 까먹었지만 왕복으로 15만 몇천 원 정도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항공사 치고는 되게 싸게 구했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왕복 15만 원이면 싸죠? 잘 갔다 오셨죠, 그러면. 아무튼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렌트한 곳에서 차가 도착해서 타고 갔어요. 짐을 풀기도 전에 바로 달려간 곳은 숙소에서 4-50분 정도 떨어진 고기국수집. 인기 있는 집이라 사람이 많을 거라고 했던 친구의 말도 대충 새겨듣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시간을 기다려 기다리고 기다려 겨우 앉을 수 있었죠. 안 그래도 배고팠던 우리에게 국수가 나오자마자 1년은 굶은 개돼지 마냥 개걸스럽게 먹었더니 아주머니가 불쌍히 여겨서 고기를 더 주셨습니다. 먹을 땐 몰랐는데 지금 와서 회상을 해보니까 마치 서울에서 온 핑크돼지 마냥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처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도 보고 타고 똥도 보고 해도 저물고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채 숙소로 들어와 잠을 자고 다음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날은 기다리던 19세 성박물관에 갔습니다. 남자 3명이라 다들 몸도 마음도 일어선 채 네? 몸도 어디? 뭐? 몸도 마음 몸? 몸도 마음도 일어선 채 출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을 하자면 아쉽지만 만족스러운 곳이었어요. 엿보기 구멍도 있고 마릴린 먼로도 있고 전화도 야릇하고 귀 간지러운 소리도 나고 체위, 로션, 피임, 성감대 등 성에 대한 지식이 많은 곳이었지만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뭐 서웅님도 제주도 갔다 오거나 뭐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들렸을 거라 생각해요. 제주도에 총 세 곳이 있어서 어디 갔는지 추측하긴 어렵네요. 그렇게 6시간 같은 시간이 지나고 억누르던 욕망을 풀바다로 풀바다래 아니 삐롱 욕망을 풀 바다로 아니 욕망을 풀 바다로 욕망을 풀어 풀 곳으로 바다를 갔다고 아니 욕망을 풀 욕망이 풀 바다가 아니라
아니, 아, 정말로 욕망을 풀 바다를 향했죠. 네. 삐롱. 아니, 네, 띄어쓰기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진짜 잘못 읽었어요. 욕망을 풀 바다로. 아니, 제 욕망을 풀 바다로 향했어요. 뭐 바다에서 크게 한 건 없고 주상절리로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무슨 면세점 같은 거 있길래 간단하게 먹고 보트 타고 반찬거리 사서 귀한 스코르를 찢었죠. 뭐 저녁은 남자끼리 있어봐야 뭐합니까. 고기나 구웠죠. 무려 고기에 라면을 끼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자려는데 아직 순수했던 나이라 성박물관을 생각하니 두근거리는 마음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셋째 날엔 호화 숙소로 이동하고 밤꽃 냄새 날 것 같은 남자 셋이 환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닥에 무슨 그림이 있는데 그 서 있는데 표지판처럼 보이거나 뭐 같은 공간에 있으면 한 명은 작게 보이는 뭐 그런 곳에 갔어요. 아, 트리가트 박물관 가셨군요. 트리가트 가시고 얼음으로 둘러싸인 곳도 가고 비빔국수집에서 정확히 1시간 27분을 기다려 점심을 해결한 뒤 렌트 사기를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렌트 사기, 기름은 똑같이 채워왔는데 기름 사진 찍는 걸 깜빡해서 기름값을 더 주고 왔죠. 사실 셋째 날이 가장 아쉬웠던 게 늦잠을 자서 아침 일정 빼고 점심 일정부터 채웠는데 그마저도 차 막히고 기다리고 뭐하고 하다보니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었어요. 이래저래 바쁜데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상황 판단도 잘 안 됐고 마음만 앞선 날이었네요. 얻은 건 추억이고 잃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타 여름방학과 달리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며칠 동안 집을 떠나니 고양이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아직 20년밖에 안 살았지만 모두와 같이 가던 혼자 가던 여행은 즐겁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엔 외국으로 떠날 생각이에요. 다 같이 가면 싸울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지만 그걸 다 없애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친구들과는 더 친해졌고 가끔 만날 때 술 안주거리로 얘기한답니다. 또 밤새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몇 센치인지 샤워할 때 어딜 먼저 씻는지 엉덩이 모양 등 속사정까지는 알고 싶진 않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제가 한 단계 더 변화했다는 거죠. 유년기부터 소심했던 터라 마음 놓고 얘기할 친구들이 많진 않았는데 고등학교를 지나서 활발해지고 먼저 다가가고 대학교 와서 집돌이 게임 생활을 잠시 접고 밖에도 나가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여행도 가다 보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색다른 즐거움을 얻고 기분 전환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연을 쓰는 것도 처음이고 새벽에 글 쓰고 아침에 수정해서 두서없이 글을 쓰느라 매우 난잡하고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있어서 읽기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읽고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완전히 모르는 타인에게 내 속내를 드러내는 게 많이 부끄럽고 가슴 떨리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기에 공유하고 싶고 치킨을 먹고 싶어서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다 얼굴이 나와서 두세 개 정도만 간단히 올려요. 서울에선 누굴 만날까 대놓고 못 갈 것 같다거나 성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제주도로 떠나세요.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합니다. 노래는 바닐라 무드의 머니 머니 머니를 네 신청을 해줬네요. 토리타치노 왈츠? 네, 신청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위에서 분명 성박물관에 안 갔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봐요. 갔죠? 맞죠? 제 말 맞죠? 라고 써주셨네요. 그리고 사진을 남겨주셨는데 사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남겨드릴게요. 네, 제주도 갔던 사진. 삐롱. 차 운전하는 친구. 아이 귀여워라. 아이스크림. 어이구 뭐야, 이거 초코콘 아니야? 초코콘.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여왕님 리미트 해제하신다. 아니에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못 가봤어요. 왜 못 가봤냐면 제가 저번에도 갔다 오고 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
운전하는 사람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운전을 못해서 어디를 못 갔어. 그리고 다음날은 내가 식중독에 걸렸어. 그래서 아무데도 못 갔어. 그냥 숙소에 하루종일 처박혀 있었어요. 네, 저희 이제 갔던 멤버들 중에서 한 명이 유일하게 운전을 하는데 그 한 명이 노로바이러스를 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괜찮아지니까 이제 제가 식중독에 걸리고 갔던 곳이 어디 있었지? 갔던 곳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바닷가 쪽 한번 갔다. 네, 바닷가 쪽이랑 그냥 맛집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진짜 아! 하나 있어, 하나 있어, 딱 하나 있어요. 그 유리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저녁에 우리가 너무 아쉬워서 저녁에 들려보자고 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진짜 한겨울 서울보다 추웠어요. 그때 제주도는 따뜻하다고 하잖아요. 여기 엄청 추운 거야. 자살할 것 같아서 추운 거야.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입구커 타고 뛰어서 그 핸드폰으로 포켓몬고 포켓스탑만 연락 돌리고서 그냥 들어왔어요. 진짜 춥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컷했죠. 그래요. 그러면 신청곡 남겨주신 바닐라 무드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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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도록 할게요. 네, 신청곡 남겨주신 바닐라무드의 머니머니머니 토리타치노 왈츠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주도 여행 후기를 정말 재밌게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연 보야다카라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일본 여행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총님. 저는 28살에 키는 180.2cm 골드 롤 골드 티어인 훈남 소리 좀 들어본 숨덕 남성입니다. 읽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짧게 끊어서 쓸게요. 내용상 음흉하게 읽어주세요. 내용상 음흉하게 읽어달라고요? 음흉하게? 음흉하게 읽으려면 일단 부금 하나 깔아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사실 여행은 저에게 별로 의미 없는 것들 중 하나였어요. 일단 금전적인 부담이라기보다 돈이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뭐 굳이 여행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일본 드라마, 애니 등을 오랫동안 접하다 보니 일본 문화에 관심이 생겼고 지금은 해마다 일본을 최소한 한 번씩은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2일 아키하바라를 다녀왔어요. 우리들의 성지, 우리들의 고향 도쿄는 처음이기에 더욱더 도키도키 했죠. 건물들에 걸려있는 수많은 애니들과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메이드 소녀들의 눈이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한 건물, 들어가지 말아야 할 건물에 들어갔죠. 각종 애니 굿즈들과 만화책을 파는 곳이었어요. 근데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수위가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요. 점점 모자이크화 되어가더니 각종 AV와 망가의 세계로 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성진국이구나. 이런 걸 길거리 한복판 그거를 10층짜리 건물에서 팔고 있다니. 성진국답게 일본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내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아는 배우들도 보이고 항상 온라인에서 보던 얼굴들을 오프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분, 아 이 사람, 연달아 속으로 이런 말들을 외치며 변태스럽게 웃음을 머금었죠. 그러다가 현타가 오기도 하고
다시 빠져서 보기도 하고 한 두 시간을 보냈을까 싶을 때 갑자기 미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쯤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미 마음은 구매욕으로 넘쳐나고 있었고 신중의 신중을 넘어 배우는 물론이고 무슨 장르인지 어떤 내용인지 판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분을 고민 끝에 고른 한 가지 작품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봉을 가능한 멸시를 당할 능지 처참을 당해도 싼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억 비음 무렸어요. 고른 후에도 공황장애처럼 현타가 수시로 오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와서 뭔가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고 가야 해 하는 생각을 하며 계산대로 직행했습니다. 계산을 하러 가는데 여러가지 생각들이 들더군요. 이거 샀다가 공항 검색대에 걸리면 어떡하지? 저번에 여행 후기에 보니까 어떤 분 검사받다가 캐리어 열어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는데 검색대에 걸려서 경찰서에 끌려가면 어떡하지? 아청법에 걸려서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주마등에 식은땀이 흐르며 몇 번씩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성재기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가까스로 계산대에 도달했더니 전 거기서 절망을 맛봤습니다. 어여쁜 여자 직원 정말 예뻤습니다. 절 측은하게 한번 쳐다보더니 검은 봉투와 함께 계산을 해주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야동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본 것처럼 현타가 와있었어요. 난 쓰레기야, 난 가비지야, 난 정말 가비지야. 그렇게 전 검은 봉투와 귀한한 전 친구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신청곡으론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를 신청해 주셨네요. 그래요. 어때요? 마음에 드셨어요? 네, 최대한 음탕하게 음흉하게 해봤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셨나요? 괜찮으셨나요? 괜찮았길 바랍니다. 제 나름은 정말 열심히 한번 도전해봤거든요, 지금. 삐롱. 네, 진실성을 위해서 여행 사진을 첨부를 해주셨네요. 와우. 자, 진짜로 가셨다는 증거 사진을 삐롱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와우. 이거 뭔지 보이세요?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확대해드릴게요. 와우!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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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가셨다고, 진짜로 가셨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정말로 인증을 해주셨어요. 와우, 어메이징. 삐롱. 알겠습니다. 보야다카라사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숨덕 남성분 28에 180.2cm의 골드 티어를 가지고 계신 훈남 소리를 들어본 숨덕 남성님. 여왕님 잘 봤습니다. 리미트. 감사합니다. 어때요? 그 사연 마음에 드셨길, 제대로 읽어줬길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신청곡 해주셨던 어타운 펑크 듣고 올게요. 오우야, 이분 닭치킨 아니냐? 영웅이 나타났다. 네, 신청곡 해주신 업타운 펑크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할게요. 샌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올해 열심히 공부하는 대구에 사는 고3입니다.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공부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 인생에서 여행이라는 시간을 가진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소중한 추억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중학교 때 가족끼리 영덕에 놀러 간 거였어요. 햇빛이 강렬해서 이마에 땀이 맺힐 여름 중간쯤 누나랑 엄마랑 같이 영덕에 가서 바다에서 물 배칠 만큼 놀고 티셔츠를 그때 잘못 입었는지 쓸려서 꼭지점이 까졌어요. 고생했습니다. 같이 밤에 치킨을 또 시켜 먹고 즐거웠죠. 그때는 형이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일이 있어서 형이 휴가를 잘못 내서 저희 다 놀고 집에 갈 때쯤에 올라왔어요. 일찍 냈으면 다 같이 재밌게 놀 수 있었을 텐데. 그 후에 엄마랑 누나랑 단둘이 부산에 놀러 갔어요. 저는 학교 다니느라 같이 못 가서 아쉬웠고요. 부산의 밀면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나중에 친구들이랑 뭐 아니면 가족끼리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누나가 사진 잔뜩 찍어와서 자랑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산 사람들은 정말 막 쓱까먹습니까? 누나랑 매형이 하도 졸라대서 수능치고 가족끼리 일본에 다녀올 계획이에요. 기대가 되네요. 해외로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서 비행기도 수학여행 때 제주도 여행 뭐 비행기만 타본 촌놈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제주도 여행만 타봤어요. 비행 가면 먹고 일본 가면 비행 먹고 싶은 게 많이 먹고 와야겠어요. 엄마는 작년에 혼자 좀 긴 여행을 떠났죠. 아버지랑 이혼도 하시고 혼자서 3남매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을 어머니는 정말 좋아하는 국화꽃 가득한 곳으로 가셨겠죠? 사랑하는 엄마랑은 못 갈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어디 돌아다니시는 걸 좋아해서 어디든 같이 못 다니는 게 정말 후회가 돼요. 여행이라는 범주에서 산책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엄마랑 손잡고 집앞 마트, 동네 한 바퀴 한 번씩 돌아다니는 것도 돌아다니면서 느낀 감정도 저에겐 큰 여행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여행을 다닌 적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앞으로도 많이 다닐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항상 지켜보고 계실 엄마를 위해 엄마 목까지 열심히 돌아다녀야겠어요. 여행 사연이라는 데서 너무 이야기가 산으로 간 건 아닌가 죄송하네요. 속에 있는 마음을 터놓고 싶었어요.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초옥님 여행 사연 라디오를 평소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초옥님이 여행 사연 라디오를 하신다고 해서 조심스레 글을 썼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다들 해외든 국내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엄마가 좋아하시던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신청할게요. 수능 화이팅!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진짜 어머니 저는 처음 중간 초중반까지만 해도 가족끼리 정말 화목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부럽다 정말 따뜻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간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좀 마음이 좀 아팠던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머님도 지금 국화꽃 많이 핀 곳에서 또 다른 분들과 여행 잘 다니고 계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쌤님 지금 고3이신데 수능 끝나고 나서 일본도 가시고 다른 여행 많이 하시면서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으세요. 사진이 유일하게 남는 거니까 많이 찍으시면서 다음에 어머님 뵈러 갈 때 많이 보여드리고 그렇게 기원합니다. 쌤님의 올해 수능 응원합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들을게요. 네, 샌님의 신청곡인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오늘의 감동상으로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일단 이따가 사연의 1등상을 제외한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도 따로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터키 그 아이스크림 왕명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재미있을 것 같은 일 하나 올려봅니다.
중학교 2학년 한창 놀 때 겨울쯤으로 해서 어머니께서 유럽으로 저를 여행을 데리고 갔어요. 애초에 비행기를 타는 것도 그렇고 동네 이외로 나간 적이 별로 없었어서 상당히 들뜨고 잠도 못 자고 그랬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동유럽 투어를 했는데 아마 일정이 길었던 이탈리아였을 겁니다. 거기서 보았습니다. 한창 아이스크림 헌터였던 전 이탈리아 젤라또부터 작사를 냈지만 신문물이 눈에 돌아갔습니다. 터키 아이스크림이었죠. 당연히 어머니께 돈을 받고 얼른 사러 갔어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 판매 중이던 맛은 초코랑 바닐라 뿐이었지만 그래도 개의치 않고 섞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전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을 뿐이고 그 아저씨는 아이스크림을 쉽게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 당시 여리고 급한 마음에 어우씨 하고 악센트로 높은 감상태를 자냈고 그제서야 터키 아저씨께서 웃으시면서 아나운서급의 발음으로 미안합니다 를 시전하시면서 아이스크림을 지어주셨으면 했으나 아이스크림 통 한 통을 다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보여주신 후에야 아이스크림을 입에 댈 수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께서는 그 후로 당시 보여줬던 10가지의 트릭이 저에게 친구들을 놀려먹을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신청합니다. 고릴라즈의 Feel Good Ink라는 노래를 신청해주셨네요. 고릴라즈 노래 되게 오랜만에 봐요.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한참 친구들이 고릴라즈 좋아해서 고릴라즈 노래를 이제 봤었는데 고릴라즈 노래를 신청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들을 것 같네요. 근데 그 터키 아이스크림집 아저씨들은 대부분 다 저러시는 것 같아. 막 저런 식으로 막 놀리면서 아이스크림 통 한 채로도 막 주고 아이 맛있겠지? 막 주까? 이런 식으로 막 장난치고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럼 신청곡 해주신 고릴라즈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 빠르게 읽어볼게요. 앞으로 사연 몇 개 안 남았네요. 빠르게 좀 더 스피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키스키스님 사연입니다. 여행 중에 뜨거운 밤을 보낸 썰. 사실 투수에겐 밖으로의 여행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음승채로 쓰겠음. 망한 네이트판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함. 기본적으로 여행 썰이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전반적 과정과 함께 마지막에 뜨거운 밤을 풀겠음. 이것은 꽤 최근 대학교 여행 썰임. 본인은 미대에 재학 중이라 거의 매일매일을 죽을 똥 살 똥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사는 벌레였음. 나 같은 벌레에게도 몇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낭만적이게 클래식 기타를 연주를 전공함. 한 번씩 아트홀 같은 데서 공연도 하는 엄청난 친구인데 그 친구랑 나랑 잘 맞는 점은 둘이 굉장히 충동적인 결정과 젊음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임. 어느 날 과제 및 외주로 3일 밤을 샌 뒤 진짜 레알로다가 3일 총 합쳐서 2시간 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여자친구랑도 헤어짐. 정신없는 상태로 꿀잠 8시간을 드디어 자고 깼는데 꿀잠 자고 정신을 차리니깐 아니 내가 무슨 밤새려고 4년간의 입시를 처해내 나갔는지 자괴감이 들고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났음. 그때 친구한테 연락이 옴. 둘 다 학교를 가던 길이었는데 카톡으로 몇 마디 나누다가 내가 이렇게 엿같이 삽니다. 너둘이 몇 마디 하니까 친구가 제주도 콜? 해서 바로 콜을 외쳤음. 당장 가능한 비행기를 찾는 거라 4, 5만원짜리 걸레짝표를 기대할 순 없었잖나. 뭐라고요? 걸레짝표를 기대할 순 없었지만 점심쯤 출발하는 거고 출소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쌀 줄 알았는데 간격은 창렬이 형을 빠따 갔다 내 지갑을 후드로 팬 갑 수준이었음. 당시엔 여러 외주를 닥치는 대로 하고 그걸 과제로 돌려막아서 돈이 좀 모였는데 그래도 20만원이 부지불식간에 증시 증발해버리니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군.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군. 쓰랄 톤으로 해달라고 써져있네요. 그 친구는 면허가 없었고 나는 면허가 취소된 2종 소형과 1종 보통의 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125cc짜리 베스파 짭 스쿠터를 하나 빌렸어요. 친구는 내 뒤에 탔어요.
제주도에선 스쿠터 타지 말자, 차도 엥간하면 타지 말자, 요새는 좀 적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진짜 짱개들이 건물 올린다고 공사 차량들이 하도 난리가 아니었어서 부산 드라이버들 저리 가라 임 진짜. 그냥 처음에는 우도 한 바퀴 돌면서 짜장면도 먹고 땅콩 아이스크림도 먹고 들었어요. 원래 마이너한 취향이라면 메인스트림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임. 그래서 구석진데 잘 찾다 보니 바닷길 말고 산길 쪽 하나 있음. 키다리 아저씨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특히 짜장면이 가격이 비싸긴 한데 해물도 잔뜩 올려주고 맛있고 3,000원에 맥주 무한리필이라 꿀이었음. 먹고 나서 여기서부턴 전기 스쿠터를 빌려서 탔음. 막차 끊기기 전에 2박 3일 빡빡한 일정이 우도에서만 돈과 시간을 쏟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나옴. 맨날 가는 길은 너무 가기 싫었음. 성산 일출봉이랑 뭐 기타 등등 제주도 가면 맨날 보는 거 말고 색다른 걸 원했음. 이후 스쿠터를 타고 제주도 서쪽 서귀포 쪽으로 감. 그쪽이 약간 마이너에서 맛있고 분위기 있고 가격 창렬인 데가 많음. 돌멘이라고 무한도전에 나온 그 문어 잡아서 바로 넣어주는 라면집이 있음. 나무 판대기로 대충 지은 가게에 라면도 쫄쫄이 입은 아저씨가 바로 수영해서 잡아다 넣어줌. 짱개들이 버린 쓰레기 먹고 자란 문어라 그런지 뭐 신선한 맛은 없었지만 신선한 분위기는 있었음. 예쁜 카페들을 찾아서 여유롭게 시간도 버리고 머신에 만원짜리 넣고 드립한 커피도 먹고 뭐 맛있는 코스 요리도 먹다 보니까 난 인싸코스로 허세 부리는 아싸라서 꽤 많은 모시기 스타그램에 뭐 사진도 모였음. 뭐 그래도 되지 않는 해시태그 쳐바르면서 샵 여행 샵 여행 스타그램 샵 커피 스타그램 샵 제주도 이러고 있으니까 나랑 비슷한 지역에서 해시태그를 한 사람이 좋아요를 눌러줌. 몇 안 되는 관심에 나는 설레면서 그 글의 좋아요를 추적함. 생각 외로 너무 괜찮고 멀쩡한 사람이 좋아요를 눌러준 거임. 그 여자 둘도 여행 중이었고 여행의 설렘을 이용해서 같이 만나 재밌게 놀아볼 요량이었음. DM을 날렸고 어떻게든 분위기를 좀 예쁘장하게 구성해보려고 인터넷에서 열심히 검색했고 지드래곤 카페가 가깝기도 하고 열린 지 얼마 안 됐다길래 힐스터 뻥을 이상하게 맞은 난 거길 약속 장소로 정함. 실제로 봤을 땐 사진이 못 나왔다고 생각될 정도로 사진보다 훨씬 괜찮은 얼굴이었으면 난 안 만났겠지. 사진이 잘 나온 편이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청순한 스타일이었음. A는 귀여운 스타일로 키가 좀 작고 컵 가진 눈대중으로 좀 쫓기는 어려운 옷을 입었음. 테니스 치마에 크롭탑이었는데 작년쯤 와서야 흔해졌지 그땐 상당히 파격적인 패션이었음. 그래도 키도 작고 전반적으로 작아서 뭐 세거나 강한 느낌이라기보단 귀여운 느낌임. B는 그냥 내 취향이었음. 나는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보고 그게 잘 맞으면 뭔 옷이든 입든 뭔 일을 뭘 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청바지에 대해 뭐 청바지에 흰 티에 캡모자를 썼는데 키도 좀 큰 편이고 뭐 주인님처럼 꽉 비고 아주 적절했음. 뭐라고? 대충 꾸미고 빡센 화장은 없었지만 원석이 향이 짙게 났음. 괜찮구나 싶었는데 더 만족스러운 건 내 친구는 이 친구에 그 관심이 없어 보였다는 것임. 그 와중에 GD 카페 후기를 남겨보자면 이때 가지 같은 창렬스러운 카페가 샷 두 개에 미친 내피? 미친 내피? 6,000cc, 10,000cc 꽉꽉 쫙쫙 뽑아줬던 거에 반해 5,000원짜리다 보니 어찌된 것인지 싸게 느껴졌음. 덕분에 지드래곤 인성까지 좋게 보이는 현상이 드러남. 나는 아메리카노가 좋아! 라고 찐따같이 고르고 나머지는 간지나는 친구와 여자 둘은 각자 이름이 알 수 없는 요상한 모시기 라떼 이런 걸 시켜먹음. 내 생애 전무후무한 이런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주도할 수가 있었겠냐. 나머지 셋이서 어찌저찌 진행을 되더니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내 친구와 A 둘은 우리 숙소로 떠난 뒤였음. 당시에 수염이 긴무성하게 나서 예술가 코스프레에다가 여러가지 알반 써니니 뭐니 이렇게 늘어놓았더니 어머 어떻게 그쪽 숙소로 안내하기남. 사실 모든 우주 만물이 어쩔 수 없는 무조건 그 비를 그쪽 숙소로 안내했음. 경험 자체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처음 본 사람이랑 처음 본 사람의 방에 두근두근 한 걸 두근두근 하려니까 두근두근 거려 미칠 것 같음. 택시 타고 가는데 뻘쭘하지만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보려고 했고 분위기는 괜찮았지만
건물 자체는 벌레 투성인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펜션 빌리지에 도착했음. 비는 부끄럼 타면서도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나는 담배를 피러 간다고 하고 뺑기치고 비에게 씻을 시간을 좀 줄 겸 있는 힘껏 편의점에 가서 CD를 삼 초박형으로 하다가 여름이 다가오는 시점에 땀내도 좀 나고 좀 더러워 보일 수 있는 몸댕이라서 나도 샤워를 하면서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함.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딱 나가서 그 미묘하고 야릇한 분위기를 바로 그때 아메리카노를 온종일 처먹었더니 이뇨작용이 활발해서 오줌이 다른 곳보다 먼저 나올 것 같은 느낌임.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송강호가 빙의해서 갑자기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감. 시원하게 소중기에 모든 걸 뿜어내고 물을 내리려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엄습했음. 분명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 변기 물이 왼쪽으로 도는 거임. 뼈뼈 시 공 쭛 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혹시 저희가 먹튀나 잠수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주기적인 맵 추가, 해외 본사에서 직접 운영, AI 대전, 빠대, 영리 전부 가능, 가입 시 전원 카드팩 플러스 추상화 뒷면 무료 증정, 초히트 게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워크 영웅 추가. 주소 kr.battle.heroes. 이럴 수가. 시공 빌런. 그래서 뜨밤은 어떻게 됐다고요? 뜨밤이 아니라 시공이었다고? 어디서부터가 거짓말이었던 거냐?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거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거야? 대체 어디서부터냐? 저거 변기도 만든 거야. 이거 키스키스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이거? 이거? 우와, 처음부터 주작이었던 거야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들었네? 와, 이 정도면 시공빌런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들었나봐. 처음부터였어? 와, 진심 인정한다. 인정합니다. 참된 투수 인정합니다. 신청곡 치킨어택. 이거 유튜브에 쳐야 될 것 같은데. 치킨어택 뾰뾰. 답은 시공에 두고 왔다. 치킨 어택 드릴게요. 와, 진짜 나 소름 돋았네 지금. 치킨 어택 듣고 오겠습니다. 아, 키스키스님. 오, 투수의 여행 잘 봤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니, 아니, 어이가 없네? 아, 진짜로? 아, 황당하네, 지금. 칭찬해, 아주. 낚시 좋아. 칭찬해. 좋아요.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이제 사연 두 개 남았어요. 킴토리님 사연하고 초콜릿님 사연 이렇게 두 개 남았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사연 마무리하고 라디오 정리해볼게요. 킴토리님 사연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떠나는 여행도 있지만 뭐 저는 여행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시간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곤 해요. 이번에 많은 동기들이 졸업하고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에 취업한 걸 보면 부럽기만 하죠. 26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대학교 5학년을 다니면서
20대를 너무 대충 산 것 같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20살로 보내준다면 군대를 다시 갈 수 있을 만큼 20대에 대한 후회가 크네요. 여러분은 후회가 돼서 시간여행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으신가요? 신청곡은 글과 상관없는 좋아하는 노래 유나의 플라이 투 하이입니다. 아, 저는 없어요. 저는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예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다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군대를 다시 간다는 생각을 할 정도면 진짜 정말 뭔가 많은 후회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근데 지금이라도 네, 26살인데 대학교 5학년 다니면서 너무 산 것 같다는데 저희 오빠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몸이 아파서. 근데도 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도 늦지 않아요. 우리 아직 되게 청춘의 나이 26입니다. 막 아 조금만 더 예전에 다 잘할 걸 이런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쌓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김토리님의 26 청춘을 응원합니다. 신청곡인 유나의 Fly to High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음속에 피어난 소원이 바람 가득 밀려와 잠들어 있던 나를 깬다. 와 유나 쩐다. 네, 김토리님의 신청곡 Fly to High 들었습니다. 아, 네, 너무 진짜 물론 안 그럴 수가 없긴 하는데요. 그래도 스스로를 너무 막 아, 나는 군대 다시 가도 좋으니까 다시 좀 다니고 싶다 보다는 지금이라도 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화이팅! 이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미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뭐 아주 먼 훗날에 타임머신이 생겨야 뭐 그때서야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여튼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좀 더 윤택하고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킴토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라디오 마지막 사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 초콜릿님 사연인데요. 원래 이분 사연이 정말 거의 처음쯤에 있는데 마지막쯤에 읽어주세요 라고 써주셔서 마지막쯤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연 라디오를 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는데 처음으로 사연을 써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2 때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중2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친구는 4명이서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1-2주 전부터 서울 쪽으로 놀러 가자는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들로 말을 하자면 두 명은 초딩 때부터 알던 친구였고 두 명은 중학교 와서 알게 되었지만 운이 좋게도 중2 때 같은 반이 된 친구였어요. 뭐 이 친구들과 중1 때에도 자주 같이 다니면서 써돌아다닐 만큼 친했죠.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약속한 날짜가 되어가자 두근거림과 설레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들과는 이미 역에서 만나서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죠. 약속 날짜가 되었을 때 당연한 듯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 3명이 와서 나머지 1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 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 한 친구가 오지 않자 제가 야 누구야 왜 이렇게 안 오냐 누가 한번 전 왜 이게 내 안 오냐 뭐 누가 한번 전화 좀 해봐 라고 얘기했죠. 3명 중에 1명이 그 오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야 너 언제쯤 도착하냐 기차 10분 남았어 빨리 와 라고 얘기했고 그 친구는 아 나 방금 일어났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그 친구가 버스 타고 두 정거장만 지나면 여긴 걸 알고 있기에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친구가 오질 않자 우리는 또 욕을 했죠. 야 너 어디쯤이냐 도착했냐 구독할 거야 라고 묻자 그 친구가 아, 너 버스 잘못 탔나봐 반대로 가는데? 라고 말을 하길래 우리는 그 친구한테 아우 미친놈 개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퍼붓죠. 이렇게 서울 여행을 포기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롤 5인큐를 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솔직히 좀 아쉽긴 했어요. 요즘도 그 친구를 보면 저 새끼 때문에 못 놀러 갔던 거 생각나네. 넌 아직도 버스 거꾸로 타니? 등 여러 가지로 놀리면서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습니다. 수능 끝나면 뭐 제가 대학 붙으면 다른 친구들은 거의 공고기 때문에 알바 뛰어서 뭐 좀 돈 생기고 이 친구들하고 일본이나 국내든 어디든 여행을 가려고 이야기해볼 생각이에요. 만약 간다면 인증샷을 올리도록 할게요. 딱히 사연과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행 관련 노래이기 때문에 신청곡은 김동률의 출발을 신청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그 친구 패스요? 막 일어나 이 개새끼야 하면서 패스요? 안 패스요? 안 패죠? 안 패죠? 다음에 꼭 패시길 바랍니다. 낭담 마지막 노래예요. 마지막 사연곡이에요. 이 노래하고 이 노래 듣고 사연라디오는 마무리하고 다른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노래 김동률의 출발입니다. 마지막 신청곡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초콜릿님의 그 여행을 방해한 친구 웃고 다음에도 그러면 꼭 한 대 뚜시뚜시 때리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라디홍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디오가 끝난 뒤에는 잠깐의 수다 하고 노란노 스폰서 주문의 대교대 오크리시마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